진짜 따로 갈게. 그거야 어학용 지금. 자, 인물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는 방법. 인물이 처한 환경 뭐요? 인물의 삶 속으로라는 거네요. 자, 인물이 처한 환경은 인물이 살아가는 당시의 시대 모습, 당시의 시대 모습과 지금의 시대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시대에 사니까, 그죠? 당시의 시대 모습하고 지금의 시대 모습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죠? 인물이 처한 환경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인물이 처한 환경을 알면 인물의 삶을, 그죠? 인물의 삶을 더 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걔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지? 그런 거를. 자, 사라진 달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루에도 두 개씩 달걀이 사라졌습니다. 달걀 도둑은 막내였는데 어머니의 하얀 고무신을 사기 위해서 달걀을 몰래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모습과 지금의 시대 모습을 비교해 볼게요. 달걀을 모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당시에는 달걀이 소중해요.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이 귀해요. 옷도 귀하고 졸업식 때 우등상을 받아요. 당시에는 아니 그 지금 이 이야기의 시대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달걀을 모아서 물건을 살 수 있고요. 달걀이 소중하고요.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이 귀하고요. 졸업식 때 우등상을 받아요. 받죠요. 자, 지금은 달걀이나 물건이 흔하죠. 달걀 모아가지고 뭐 팔 수 있는? 누가 사나? 애들이 팔면? 그 이상한 달걀인 줄 알고 절대 안 사지, 그지? 자, 공통점은 졸업식을 큰 행사로 여기는 건 맞아요. 가마솥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아, 외환위기 사태로 인하여서 외환위기 사태요. 아버지 공장이 부도가 나서 나의 가족은 집을 빼앗겼어요. 갈 곳이 없는 나의 가족은 할머니의 설득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낯선 시골로 이사를 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마솥을 꺼내 떡살을 찌고 아침밥을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침밥을 먹고 간 뒤 온 가족이 가마솥을 함께 들며 크게 웃었습니다. 외환위기 사태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뭐? 뭐라고? 60년? 70년? 돌아버린. 왜 해야 돼요? 1997년 맞죠? 1997년이에요. 1997년 때 500원짜리 찾기 힘들대요. 뭐라고? 1900 뭐라고? 97년자에 그 외환위기 때문에 돈이 거의 안 나왔다고 500원짜리 찾기가 힘들대요. 찾아보래요. IMF가 뭐냐면 정확하게 IMF라는 기관이 있어요. 맞죠? 여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꾼 거예요. 꿔서 이겨냈어요. 뭐예요? 언제부터 있었다고? 97년 그죠? 97년 여름부터 힘들어져 가지고요. 어딨어? 어디 있었어? 97년 12월에는 신청해 가지고 얼마를 빌렸어요? 195억 달러. 또 70억 달러랑 37억 달러 100
거의 한 300억 달러 정도를 빌렸네요. 300억 달러면 한국 1,400원을 곱해야죠. 머리가 그죠? 1997년에 일. 근데 1997년 뭐 부터 계속 그 전후 다 해요. 계속 힘들었어요. 잠깐만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막 직장에서 다 잘리고 막 그랬어요. 쉽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 학원에 너네 아픔들 있잖아. 한 반은 잘렸어. 아빠가 놀고 있어. 그러면 학원은 어떻게 했냐? 완전히 초토화되고 음식점도 초토화되고, 그지? 우리나라가 다 쑥대밭이 됐던 거야. 알았죠? 곰돌이 워시업을의 여행 이야기예요. 낡은 곰 인형이에요. 곰돌이 워시업을은 어느 날 자신이 왜 사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동물 친구들을 찾아가서 왜 사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무 해답도 찾지 못했던 곰돌이 워시업을은 소녀와 만남을 통해서 사는 까닭을 알게 됐대요. 8단원이네요. 품위 있는 말의 뜻과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는 까닭.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죠. 그죠? 말을 들어보면, 그죠? 품위 있는 말이란 어법에 맞는 아름답고 고운 말이에요. 자신과 남을 존중하면서 바르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왜? 자신도 존중하고 남도 존중하면서 바르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동형어, 그죠? 글자만 같은 낱말이에요. 의미가 전혀 다른 두개 이상의 낱말이 우연히 동일한 글자로 표기되었을 경우에는 뭐라 그래? 동형어라 그래요. 의미가 전혀 다른 두개 이상의 낱말이 생긴 모양만 같은 거예요. 뜻이 여럿인 낱말의 뜻 파악하는 방법. 낱말이 사용된 상황을 살펴볼 거예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되겠죠. 언어 예절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언어 예절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지만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알았죠? 그래야지만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해요. 건강에도 언어 예절을 지키는 방법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글을 쓸때 어법에 맞게 써야 돼요. 표정 말투도 부드러워야 돼요. 대상과 상황에 맞는 말을 써야 돼요. 알았지요? 너네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마저 많아. 그렇게 말막 하면 어떻게 돼?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요. 건강에 나쁘고요.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해요.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죠. 양이 많아서. 인물이 처한 환경은 인물이 살아가는 당시의 시대 모습하고 지금이죠. 지금의 시대 모습을 비교하면 알수 있어요. 인물이 처한 환경을 알면 인물의 어법에 맞는 아름답고 고운 말을 뭐라 그래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사람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이는 소리인 말과 동물인 말이 있어요. 우연히 글자가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두 낱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동명어.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인물이 처한 환경을 봐요. 옆에 있는 거예요. 인물이 말과 행동을 보고요. 환경하고 말과 행동을 종합해가지고, 그죠?
하면 돼요. 환경과 말과 행동을 본다는 거네. 결론은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이란 상대를 배려해서 표정 말투를 어떻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는 게 품위 있는 거다. 아, 목 아파. 너무 많아. 이것도 많아. 빨리 읽어보자. 그래도 안 읽고 하려면 힘들어서. 자, 가마솥. 굴렁쇠를 굴리며 달리니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인 듯 느껴졌다. 입에서 절로 윙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풀냄새도 풍겨왔다. 해가 만든 그림자가 앞서서 달렸다. 저 멀리 아주머니 두 분이 걸어오고 계셨다. 나를 봐주셨으면 싶었다. 아주머니들과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을 때 내가 고개를 들려는 순간 파란 기와집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굴렁쇠를 몰았다. 가슴이 거세게 뛰었다. 글쎄 말이야, 알거지가 다 되어서 왔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려나? 농사는 아무나 짓나? 잘 살 때에는 본체도 안 하다가 잔치는 무슨 잔치? 대단한 어른이야. 아침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긴 하지만 말들이 토막토막 잘린 채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힘이 빠졌다. 굴렁쇠도 댕그르르 소리를 내며 길 옆으로 쓰러졌다. 나도 굴렁쇠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눈물이 솟아올랐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부도, 시골로 이사온 일 등이 실감났다. 아까 그 IMF 그건가 보죠? 그죠? 늦은 아침을 끝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을 때 할머니는 다시 가마솥에 기름칠을 하셨다. 할머니, 왜 가마솥에 기름칠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가마솥은 말이다. 늘 쓰는 냄비나 양은 솥과는 다르단다. 큰일이 있을 때 쓰는 솥이란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거든. 굴렁쇠처럼 잘 굴러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다음 큰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름칠을 해두는 거란다. 녹슬지 말라고 말이다. 가마솥이 없어 봐라. 큰일 있을 때 어떻게 될지. 양은 솥이나 냄비로는 어휴 어림도 없다. 나의 가족이 시골로 내려온 까닭은 그저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내가 굴렁쇠를 잘 굴리다 털썩 주저앉고 갑자기 눈물이 솟은 까닭은 뭐예요? 그죠? 아주머니들의 알고는 있었는데 그죠?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한 걸 들었죠?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으니 어떻게 됐어요? 실감났어요. 그죠? 여기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실감났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죠? 할머니께서 가마솥은 냄비와 양은 솥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뭐예요? 큰일이 있을 때 쓰는 거. 정을 쓰면 되죠. 가마솥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래요. 그죠? IMF 그죠? 97, 98, 뭐 이러겠네요. 그죠? 자, 공간적 배경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시골이에요. 또, 그죠? 집도 다 그렇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내려왔어요. 자, 옆에 볼게요. 곰돌이 워셔블. 옛날에 워셔블이라는 낡고 귀여운 곰이 살 인형이 있었어요. 처음 주인이었던 아이가 곰 인형의 귀에 달린 종이에 붙은 글자를 그대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워셔블, 물에 빨아도 된다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요. 뭐하니? 라고 파리가 물었어요. 여기 그냥 앉아있어. 워셔블이 대답했어요.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파리가 윙윙대며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앉아만 있어?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앉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없어. 내게 그런 게 꼭 이유가 있어야 해? 워셔블이 물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빙빙 날아다니고 세상 모든 것을 맛보기 위해 살거든. 너는 나처럼 빙빙 날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맛볼 수 있어? 아니, 난 그런 거 못해. 뭐라고? 기가 막혀서. 파리는 한심하다는 듯이 윙윙대며 말했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다니 넌 바보야. 정말 형편없는 바보라고. 오, 정말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워셔블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난 그냥 한 거야. 나비가 속삭였어요. 맨 처음에 난 알이 었어. 그러다가 애벌레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번데기로 변했다가 이렇게 나비가 된 거야.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하기 위해서 살거든. 넌 더 발전할 수 없니? 아니, 난 그런 거 못해. 라고 곰돌이가 말했어요. 그러면 왜 사는데? 나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가 버렸어요. 글쎄 말이야, 나도 이제는 제발 그 해답을 알게 되면 좋겠어. 처음 주인이었던 아이가 곰인형을 워셔블이라고 이름 부른 까닭은 아니지. 주인이었던 아이가 곰인형의 귀에 달린 종이에 붙은 글자를 그대로 부르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지. 그죠? 요걸 써주세요. 곰 인형의 귀에 달린 종이에 붙은 글자를 그대로 부르기 기억나겠다. 파리가 세상을 사는 까닭은 뭐야? 자, 파리가 왜 바보라고 그랬어? 왜 사는지도 몰라서. 그죠? 왜 사는지 몰라서. 기억에서 기억이 뭐예요? 글쎄 말이야, 나도 이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나도 이제는 왜 사는지 알게 되면 좋겠어라는 거죠. 어? 자신이 사는 이유. 자신이 왜 사는지. 그 해답을 알고 그지요? 응? 다음에 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단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마을에 소문난 장사가 씨름해. 단오가 며칠이에요?
음력 5월 5일에 음력 5월 5일이에요. 수린날이라고도 해요. 시기적으로 모내기를 끝나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리떡도 해먹고요. 여자는 그네 뛰고요. 남자는 씨름을 해요. 묘에 가서 성묘하기도 하고요. 창포에 머리 감아요. 알았죠? 단어는 뭐라고요? 음력 5월 5일이에요. 음력 5월 5일이에요. 자, 씨름을 하죠? 맞죠? 여러 마을에 소문난 장사가 씨름에서 나이 어린 청년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을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장사는 씨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나루터로 나왔습니다. 나루터의 배는 청년의 배였습니다. 배에 올라탄 장사는 이봐 내가 자네 배 위에 탔으니 내가 이긴 거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말없이 도망쳤습니다. 배가 강을 건너 못에 닿았습니다. 장사가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청년은 장사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뭐? 장사가 화를 내며 돌아보자 청년은 아저씨는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아들이잖아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장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배에 탄 장사가 내게 이긴 거야 라고 왜 했어요? 배 위에 탔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가 청년이 배 위에 탔기 때문에 그죠? 청년이 장사를 아들아라고 부른 까닭은 1번이요. 똥배죠. 그죠? 똥배요. 먹는 배, 타는 배, 똥배. 다음 문장에 쓰이는 배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국어사전에서 번호를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 01번, 02번, 03번이 있어요. 똥배, 타는 배, 먹는 배예요. 배가 고파요는 똥배 01번 사과보다 먹는 배 03번 타는 배 02번 자 배의 의미가 같은 문장을 두 가지 골로래요. 자 배나무에 있는 배는 저 위에 걸로 한번 해볼까요? 먹는 배가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이건 3번이에요. 배가 부른 거는 똥배 1번이죠? 다섯 배? 이거는 그거랑도 상관없는 그죠? 4번이라고 볼게요. 그죠? 한강에서 배 타는 배는 2번이에요. 그리고 배 똥배죠? 자, 2번, 5번이 같네요. 초등학생 97%가 비속어 사용한 적이 있다. 국립국어원이 2011년에 발표한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 의식 전국조사에서 많은 초등학생이 비속어, 공격적인 언어 표현, 은어, 유행어 등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이따만큼이 짱, 찌질이, 쩔다, 뒷담가다, 등의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속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비속어를 사용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내용도 더 거칠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솔까말, 안습 등의 은어와
헐샘 등의 유행어는 초등학생 97%가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은어나 유행어를 친한 사람들끼리 사용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고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속어나 공격적인 표현과 같은 거친 말을 사용하는 까닭은 주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거친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보다는 친구들끼리 서로 충고하며 품위 있는 말을 쓰려고 노력할 때에 거친 말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은 어린들의 지도나 간섭을 받기 전에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힘쓸 것을 제안했다. 끝날라 그러네요. 빨리 할게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폭력적, 부정적인 언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은 그 지역의 언어죠. 은어나 유행어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뭐예요? 그죠. 초등학생이 비속어 공격적인 언어 표현과 같은 거친 말을 사용하는 까닭 세 가지. 자신감이 없어서 스트레스 4번이요. 4번. 그죠? 위에 있는 걸로 하는 거야. 그래 일단. 그지?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힘써야 하는 까닭은 뭐예요? 여기 써 있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지들끼리 노력할 때 거친 말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거를 줄여서 해볼게요. 저 어른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줄여서 어른들의 지도보다 효과적이에요. 스스로 품위 있는 언어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쉽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